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의 단체장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3선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계양구. 과연 민주당에서 어떤 인물을 준비할지 관심이 컸는데요. 2차 경선까지 벌인 끝에 윤환 후보가 이용공 후보를 누르고 본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계양 토박이로 알려진 윤환 후보, 어떤 비전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계양구 의원 생활도 하셨고 또 네. 계양구에서 오랜 삶을 사셨고 구청장에 일단 도전하게 된 계기가 또 구의원의 어떤 경험과 배경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계양구청장 예비후보 윤환입니다. 저는 계양구에서 14대째 살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보다 계양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계양 토박이로서 지역 애향심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계양구 6대, 7대, 8대 지방의원으로서 행정 경험과 또 8대 전반기 의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 경험과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계양의 발전과 계양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삶을 계양에서 살고 계신데 지금 그래서 좀 질문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계양구가 사실 수도권 지리적 이점에서도 서울과 가깝고 접근성도 네. 좋고 그런데 왜 개발이 지금까지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더딘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그 계양구는 거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또 농지로 일부 농지로 편입이 돼 있다 보니 그 북구에서 계양구 부평구로 분구가 되면서 거의 지금 한 20년, 7, 8년 돼 예. 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동안 너무 변방의 도시로 소외된 그런 곳이라서 그동안 배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 계양구가 인천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구청장이 되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네. 정말 계양을 사랑하고 계양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후보께서는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일단 문화체육 예술, 관광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좀 강조를 하셨어요. 앞서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자족도시로서의 어떤 기능, 사실 이게 후보자들 간의 우선순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조금 더 문화예술 쪽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양구는 그동안 그린벨트나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서 예. 변변한 일자리가 없고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고 수도권의 배드타운으로서 자족도시의 기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나 이런 배드타운이 아닌 주거 산업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형 도시로 10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최근에 준공이 된그 서운산업단지 그리고 제2의 예. 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저희가 또 상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예.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예. 이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갖춘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나 계양 테크노밸리 등 어떤 일자리 계획에 대한 그림은 보이고 있고 비교할 때 문화예술 체육관광 분야가 좀 취약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시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자리 대책은 지금 단체장 후보들이 갖고 있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유출이 되지 않고 머무르거나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관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는 계양산단, 서운산단, 또 상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100만, 1만 평이 완성이 되면 예. 그동안 배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찾으러 계양으로 몰려드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 각 기업 간의 MOU를 맺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춤형 서비스라면은 우리 지역민들이 또 지역민들이 우선이 있고, 돼야 되겠죠. 예, 예, 예. 아, 젊은이들도 유치를 하고, 네네, 지역민도 그렇습니다. 우선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계양 테크노밸리에 물론 서운 산단도 있고 계양 산단도 들어서고 있고 핵심 산업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지 일단 단지 이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앞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 단지에는 어떤 산업들이 핵심이 될까요? 그 인천시와 이제 함께 그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즉 IT 산업이라든지 예. 그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네. 이렇게 그 뭔가 콘텐츠 기업들을 유치하고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기 예. 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예. 유치하는 것이 아니야 계양 테크노밸리에 승패가 달렸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선 질문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양산이 있고 또 계양구에는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린벨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쉽게 그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름 활용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서부터 그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예. 그 아라뱃길 주변 지역을 그 활용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예.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치수공간을 야외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등 예. 이런 공간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계양구민을 비롯한 인천 시민들이 문화체육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양산 골프장이 예. 이제 이 중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 롯데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만나서 예. 이 롯데 부지를 친환경 테마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저는 저희가 이 공간을 잘 활용만 한다면 국제 관광 도시로서도 손색이 없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계양산 사실 이제 공원 계양산과 관련된 그 개발 이야기는 참 인천에서 부침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골프장 예, 이야기도 그렇고, 네, 네, 네. 자 최근까지 나온 이야기는 이제 공원화, 테마 공원화 이야기인데, 네, 네. 테마 공원은 뭐 가령 뭐 인천대공원처럼 그런 모습이 될지, 아니면 또 기업의 자본이 들어온 그런 공원이 될지, 뭐 어떤 방향일까요? 저는 그 인천 대공원 같은 공간을 쓰기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양산은 연 한 500여만 명이 찾는 수도권 제일의 명산인데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시와 롯데 관계자들과 만나서 아시겠지만 그 LG에서 운영하고 있는 곤지암의 그 화담숲이라는 그 예쁜 예. 공원이 있는데 롯데에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롯데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예. 우리 계양구도 인천공항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서 예. 보실 수 있고 가면서 보실 수 있는 예. 정말 위치적으로 최대의 조건을 가진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롯데 테마 숲으로 우리가 잘 행정 지원을 하고 롯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다면 정말 이 관광 명소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양산은 사실 이제 보호 지역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아끼고 있는데. 네. 인천시가 계양산 보호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결과가 좀 나올 예정인데
이제 주체를 두고 이제 관리 계획을 수행하는 시각에서 인천시냐, 계양구냐, 뭐 어디가 주체여야 하는 거냐라는 지적과 네, 시각이 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양사는 관리 주체가 어디냐가 중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냐, 뭐 계양구냐라가 중요치 않고 인천시와 계양구가 함께 공동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수도권의 명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가 중요하진 않고 저희 계양구에서 그동안 그 계양산 장미원이라든지 산림욕장, 무장애 길, 뭐 둘레길 조성들을 지금 해놔서 그 계양산 대부분의 그 지속적으로 그 관리 정비를 하면서 많은 그 주민들이 이 수도권의 주민들이 계양산을 이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보다는 어떻게 이 아름답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양산을 지켜오는 과정에서 뭐 주민들과 네네.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 참여가 향후에도 계속 가능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좀 봐야 할지 좀 듣고 싶은데요. 당연히 시민단체가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양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는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산림 보호원들이라든지 산불 감시원들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수년간 지났지만 그 산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위험 요소가 다 제거가 돼서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잘 보호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음 질문은 이제 아라뱃길 관련 이제 개발 이야기예요. 네네. 이제 공약을 내놓으시면서 친환경적인 아라뱃길 주변 개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네. 근데 사실 인천시나 계양구에서도 민선 7기 행정 공약으로 내놨다가 포기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때문인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공약으로 내놓으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네, 뭐 아시다시피 경인 아라뱃길은 거의 5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잘 보호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잘 보존된 공간을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이런 그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잘 보호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잘그 보호된 녹지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이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면 최적의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체육 시설이나 문화 예술 공간 그리고 또 관광 시설로서 정말 그 수도권 인구들이나 뭐또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국제적인 그런 관광 도시로 차츰 만들어내면 아주 국제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공약 내용 중에 인천 제1의료원 유치 계획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 그 계양구는 연수구하고 또 네네. 중구와 함께 이제 제2인천 의료원 유치전에 뛰어든 바 있잖아요. 네네. 좀 쉽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이 공약을 계속 갖고 계시거든요. 예.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동남권에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뭐 대학병원들이 이제 있어서 동남권에 있는 인천 시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이 지금 북부권에 뭐 저희 계양구를 비롯한 서구나 부평구 쪽은 뭐 병원이 있긴 하지만 중종합병원 정도의 그런 형식을 갖고 있어서 이 북부권의 인천 시민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의료원은 우리 계양구 쪽에 유치가 돼서
이 북부권의 인천 시민들도 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예. 좀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그러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나름 말씀하실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요.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그린벨트 부지가 뭐한 절반이 넘는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을 잘 활용해서 뭐 일단 부지가 좀 저렴한 그런 부지들을 갖고 있고 또이 복잡하지 않은 예. 그런 부지를 선정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데 최적의 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계양구에서 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제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양구 그 택지 개발 과정에서 이제 문화시설 부지도 있지 아, 예,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직도 펜스가 쳐져 있고, 네. 땅 주인은 몇번 바뀌었죠. 네. 예, 이게 방치된 상태로 한 20여 년 지난 네. 것 같은데, 바뀌는 행정마다 계속 그렇게 쉽게 대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네. 보관이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그 수십 년간 그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예. 있는데 결국 관리권이 계양구에 있지 않고 예. 인천시의 관리권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양구에서 어떻게 뭐 행정적으로 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시설로 지정돼 있는 이 공간이 결국은 민간 업자들의 뭐 여러 가지 예. 사업 부도로서 이제 방치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질문이 한두 가지 남아있는데요. 먼저 상대 이제 후보를 이제 알고 계시죠? 예, 네. 확정이 서로 됐기 때문에 상대 후보와 견주어서 윤환이 계양구청장이 돼야 한다.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대부터 14대째 제가 고향을 지켜온 계양 지킴이입니다. 예. 계양인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계양을 사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 국민들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에 계양구 6대, 7대, 8대 의원의 역할을 했고 또 8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토대로 계양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마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기초의회 활동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갖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12년의 경험은 결국은 의회 경험보다도 그동안에 그 지역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만나면서 소통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본 그런 행정 경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과 예. 실제로 행정을 경험한 그런 경험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때 제가 계양 30만 대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계양 앞으로의 그 굉장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든 변화된 그런 계양구를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은 윤환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선거 이제 본선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함께 하고 있는 선거레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